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용채라고 합니다. 저 이제 렌터카 관련 종사자분을 처음 뵙는데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일단 제 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프락스를 밟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아, 네네네네. 쉽게 말하면 약간 조진다고 하죠. 저희 회사는 일단 장기 렌트만 하는 회사여서 이제 본인 차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차를 조지는 건 없는데 단기 렌트를 저희도 이제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차가 조금 겔겔거린다던가 나갔다 오면 차가 좀 빨리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적자는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차를 다 조져놔도. 렌트료를 받으니까 어차피 뭐 이게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요 차량에 잔존 가치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수익 금이 나오는 거라 그 차가 조금 망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니까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잔존 가치가 회사에 수익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렌터카, 장기 렌터카를 하든 단기 렌터카를 하든 차량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매월 렌트료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 차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차가 뭐 내구년 수가 끝나든지 아니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엔 고객이 저희 쪽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 이 차량을 매각을 하죠, 저희도. 네. 그러면서 그럼 매각 대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렌터카의 주된 수입입니다. 아, 그럼 그러면은 렌트료를 받아서 그걸로 차 유지만 한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렌트료를 받아서 매월 이제 뭐 직원들 월급, 그다음에 차량 보험료, 뭐 차량 정비비, 뭐이 정도 유지 정도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차를 5천만 원 주고 사왔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 렌트료 받는 걸로 뭐 직원들 월급이나 이차 유지 보수나 뭐 사무실 운영비나 막 이렇게 썼어요. 그 5년 있다 팔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수익이 돼요? 예, 중간중간에 잡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이거는 이제 요즘에 대기업에서 성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에 장기 렌트를 나갈 때 보면 계약서를 보면 나는 너희들한테 완벽한 신차의 상태를 보내줬는데 너네가 나한테 반납을 할 때도 이 상태의 그대로의 반납을 해야 돼. 키로수만 올려놓고 키로수만 갖고 와야 돼. 올려놓고. 근데 이 상태가 아닌 어디가 뭐 찌그러지든가 구겨지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에 맞는 감가가 될 거야. 그건 너희가 회사에 지불을 해야 돼라는 조항이 있어요. 돈을 계약서에. 토해라.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차량들을 반납을 받을 때 1급 공업사 기준으로 거기에 금액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한 판에 35만 원만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장기 렌트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깔끔하게 타셔도 반납할 때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은 다 감가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잡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다. 차한대뭐 소나타 같은 거 렌트를 4년짜리를 내보내서 한 대당 회사의 수익 나는 게뭐한 5, 600 정도밖에 안 나요. 1년에요? 아니요, 5년에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하죠.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에 네. 그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수가 좀 많아야죠. 이제 이건 저희는 이제 장기 렌트 회사만 이런 거고, 단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대가 워낙 좀 세게 나가니까, 카니발 같은 거 하루에 뭐 15만 원, 20만 원씩 나가니까 이게 한 달에 15일 정도만 굴러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수익은 나는 거죠, 단기 렌트 같은 경우. 근데 단기 렌트 하시는 분들은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인건비도 좀 부담스럽고 뭐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게다가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20대, 30대 정도만 갖고 하시는 분들이 단기 렌트를 많이 하시고,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기 렌트를 하시는데. 차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관리가 힘들어서라도 장기 렌트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려면 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요 서울 시내에 네. 내가 100대, 200대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차한대 보유를 하려면 주차장 네. 값이 보통 한 대당 월 15만 원이에요. 저희도 이제 장기 렌트를 돌리지만 보유 차량은 있잖아요. 이제 나가야 될 차들 아니면 들어와야 될 차들 저희가 한 20대 굴리는 주차장이 있는데 한 달에 주차장비만 한 300만 원씩 나가니까. 그러네요. 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돈이라. 지금 실제 운용하시는 거는 차한몇대 정도로 운용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200대 정도. 200대 정도. 네. 이 렌터카 회사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2019년도에 설립했고요. 그전에는 뭐 자동차 할부해주는 이런 거기 본사에서 심사 보고 중고차 여신 제휴점들 영업도 해보고 뭐 하다가 퇴사를 하고 중고차 제휴점이라는 걸 차렸어요. 여신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휴점 이게 돈이 괜찮은 것 같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거래처들이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캐피탈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렇게 제휴점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아니요,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뭐 선배나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본 적도 없으시고. 네. 그러면 일단 조금 떨릴 수도 있잖아요. 아, 와이프가 제휴점을 하고 있었어서. 그래도 대기업 캐피탈에서 심사 쪽에 계시면은 일단
직장이 이제 탄탄하잖아요. 그죠. 탄탄한 곳에 계시는데 배우자분이 계시는 업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배우자분들이 말리거든요. 딜레마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게 그 당시에 와이프가 생각하는 제가 한 달에 버는 월급은 제 용돈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 배우자분이 더 많이 벌었어요? 훨씬 많이 벌었죠. 비교가 안 되게 돈을 벌었으니까 배우자님이. 네. 작지 않은 연봉이었는데도 네. 직장인이니까 뭐 사람 간의 스트레스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많다 뭐 하니까 네. 아우 야 그냥 그만두라고 갑자기. 또 용돈 벌 거면 그만둬. 네, 그렇게 된 거죠. 전 나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연봉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네, 그렇죠. 은행권인데. 그만둬. 그래갖고 순간에 유혹이 넘어가지 못해서 그만둬 그랬죠. 그때 그만두시고 배우자분 계시는 회사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종업계를 제가 또 차렸죠. 배우자는 배우자들을 운영을 하고 전 저대로 운영을 하고. 이미 이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제가 회사 입사하자마자부터 이쪽 업계에 있었으니까. 아, 계속 그쪽에서 심사 쪽에 계셨던 거예요? 네. 심사, 뭐 영 업팀 심사 뭐 이런 쪽에만 있었으니까 업계 돌아가는 분위기나 뭐 업계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와이프보다는. 중고차 제휴점에 하는 일들은 뭐예요? 고객들이 중고차 매매 단지에 와서 딜러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현금으로 구매를 다들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할부나 할부를 캐피, 뭐 네, 딜러분한테 하죠. 할부 얘기를 하면 딜러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손님을 모시고 와서 저희는 이제 캐피탈사를 한 군데만 제휴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뭐 11개 정도 제휴를 해놓고 이 고객은 여기가 금리가 쌀 것 같아 뭐 이 고객은 여기가 한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비교 견적해서 넣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일단 중고차 제휴점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고차 제휴점은 무조건 건 여신사에서만 수수료를 받아야 해요. 캐피탈로부터. 네, 캐피탈로서부터. 네. 그 외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이 많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길 통해서. 네. 다른 중고차 제휴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한테서 대출을 많이 나가게 하려면은 나는 뭘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보통 인맥이 많이 있어야죠. 아는 딜러가 네. 가야 된다. 아, 매매 단지 안에 중고차 제휴점이 몇 개 없어요. 인천에도 중고차 제휴점이 한 5개 있나? 지금?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없어요. 중고차 제휴점이라는 게 지금은 진입장벽이 별로 높지 않은데 과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업체였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왜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고객님이 차량을 구매를 하고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딜러분들이 워낙 성격들이 급하신 분들이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네. 저희가 송금을 먼저 다 해드렸죠. 차대금을. 대출금 송금 또한 저희 제휴점 통장으로 다 돈이 들어왔어요. 캐피탈로부터 저희 네. 제휴점으로 돈이 제휴점 들어와서 먼저 들어오면은 제휴점이 쏴주는 거고 제휴점이 이제 매매 상사로 이제 송금해주고 이렇게 네.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럼 내가 먼저 줘도 되는 거네요. 네, 수익만 저희가, 떨어지면.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의 단위가 중고차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도 있고 하루에 뭐 10대 건씩 막 이렇게 하면 현금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뭐 한 7, 8억, 10억씩 나가야 되니까. 네. 내가 그만큼 돈을 갖고 있어야 현금을 그만큼 진짜 오로지 캐시를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진입장벽이 낮진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송금 자체를 저희 제휴점이 받지를 않아요. 매매 상사로 직접 송금을 하든지 캐피탈에서 네, 네. 아니면 고객한테 송금을 직접 하든지 중간에 사고가 하도 많아서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났던 사고들은 뭐가 있어요?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있었어요? 저희 쪽에 돈이 들어와서 무슨 차 산다고 하니 송금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딜러한테. 딜러가 잠수를 타는 거죠. 돈만 받고. 그런 논리라면 어차피 캐피탈에서 상사로 바로 싸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딜러분들한테 바로 싸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똑같이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네? 금감원이나 여신사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논할 때 일단 여신은 대출은 고객 명의로 발생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이제 제휴점 보고 여태까지는 지라고 했었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그 바뀐 이유가 고객도 거기에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같이 합심을 해서 딜러랑 저희를 사기를 친 거였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신사에서도 그냥 차라리 고객한테 송금을 해버리고 상사로 송금을 해버리면 좀 줄지 않을까 하는데 뭐 어차피 딜러가 사기치려면 저희도 뭐 아, 맘먹고 사기치려면 네, 대책이 없으니까. 아, 어쨌든 뭐 고객 명의로 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 대출은 실행이 된 거니까 뭐 도망가든 말든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출이 시행될 때 캐피탈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 나와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배 이상. 아, 지금은 5배 이상이었는데 네. 이 몇 년 사이에요? 한 5년, 6년 사이에요? 네. 한 5년 사이에. 근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중고차 사려면 조금 신용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31.9% 뭐 이렇게도 받았거든요. 법정 금리가 그렇게 높았었어요? 예, 예. 29.9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신용이 정말 1등급이고 좋아야 19.9.
때는 이제 저희 여신사에서 이제 저희 제휴점에 주는 수수료가 많았죠. 캐피탈사도 그만큼 금리가 줄어드니까 제휴점으로 가는 수수료도 줄어들었던 거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줄어들었으면 참 좋은데 정부에서 대부업 지급 수수료를 본인들이 아예 정해서 캡을 씌워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 줄어버린 거죠. 어찌됐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소비자들한테는 이익이었겠네요. 그죠. 소비자들한테는 이득이죠. 근데 이제 솔직히 양날검이라고 하는 게 금리가 내려가면 캐피탈사에서도 연체율이라는 걸 보고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높을 때는 뭐 조금 안 좋으신 등급들 뭐 7등급, 8등급 이런 것도 충분히 수용을 해도 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내려가서 본인들도 수익률이 워낙 안 나오니까 좀 타이트하게 보는 거죠. 부실률이 조금 많을 것 같은 등급들은 아예 이제 접수를 못 하는 거죠. 대신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야 금리가 내려가서 좋은 거지만 신용이 또 그렇게 또 완벽하게 좋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출이 안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신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신용등급의 평균이 5등급, 6등급 이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저희 그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평균 등급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의 네. 이제 평균 정도가 그 정도 되시는데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차량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는 차량을 구매를 못하고 좀 그레이드를 뭐 한참 낮추든지 저렴해져야 되니까 네, 아니면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많이 좀 내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슬슬 바뀌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제휴점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또 딴 거 또 있으세요? 매매상도 하나. 매매상사? 네. 제가 뭐 중고차를 매입하고 막 판매하고 이러려고 상사를 오픈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렌터카가 제가 2019년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 4년 차가 돌아왔기 때문에 반납 차량들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고객들이 타던 차량들이 네. 근데 그 차량들을 저희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매각처를 중고차 매매상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대표한테 주면 이 대표가 서운할 거고 이 대표한테 주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아, 야, 그럴 거면 내가 하자. 그냥 그러고 매매상을 하나 해놓고 저희 렌터카 차량을 이제 그쪽에다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아, 자차 처리 전문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자꾸 막 생겨서 법인 차량 뭐 통합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저희 이제 공동대표님이 만드셔가지고 법인하고 저희랑 업무 조인을 하면 현재 우리 렌터카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다 해주고 그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다 수리를 다 봐주고 차량 교체 시기가 되면 당연히 우리 쪽 렌터카를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걸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어차피 렌터카를 하고 어차피 있으니까. 렌터카에 저희가 순회 정비라는 걸 하고 네. 있으니 네. 하는 사람들이 김에. 하는 김에 그냥 법인 업체들 뭐 차 한 20대씩 네. 관리하는 업체들 네. 우리랑 계약해서 우리가 순회 정비해주고 관리해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랑 계약하면 당신들 차량 구매할 때도 머리 아프고 판매할 때도 머리 아프니 우리가 한꺼번에 토탈 서비스 해줄게 이런 쪽으로 사업 모델을 살짝 틀고 있죠. 제가 한 운영하는 렌터카 자체가 정상 신용인 분들하고 렌터카를 빌려드리면 저기 롯데렌터카 뭐 이런 데랑 제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답이 없어서 야 우리는 그냥 정말 저신용한테만 본인 신용으로 차량을 구매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렌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요 렌터카 사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고객님들의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5%가 현재 신용불량, 파산 이런 분들한테만 차를 내보냈어요. 처음에 이 비즈니스 생각하셨을 때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내 돈으로 차를 사갖고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아, 낼 수 있을까 못 낼까 사실 반신반의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아 이게 분명히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시작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뭘 보고 그 가능성을 찾으셨던 거예요? 여신사에 있을 때 신용 등급별 연체율 데이터를 저희는 항상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연체율이 높죠. 근데 신용불량 데이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저축은행에서 회생 파산하신 분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신용 회복이 되기 전에요? 네. 그분들의 연체율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 제 이제 뭐 지인들한테 이제 들어서 배팅을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을 한 거죠. 약간 뭐랄까 이 등급별로 회수율 연체율이 다 나와 있는데 신용불량제 여기 완전 미지의 세계였던 네, 거예요? 네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전혀 모르는 세계를 해도 될까? 하고 고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모든 렌터카 회사가 차량에 이제 GPS를 달고 있어요. 고객한테 신용정보 동의를 받고 그 GPS는 시동 제어 기능도 있고 혹시 누가 뗀다 하면 저희한테 알람도 오고 어차피 차야 나갔다가 연체되면 내가 다시 갖고 와서 또 내보내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하나로 시작을 했죠. 그런 신용불량자 분들이 렌트해가는 차들은 보통 어떤 차종들이에요? 처음과 결론은 틀려요. 네.
통상 대부분 원하시는 차량들이 조금 이제 고가의 좀 비싼 차량들. 신용불량인데도. 예, 예, 그런 차량들. 뭐 이제 뭐 제네시스, 네. 뭐 BMW 뭐 이런 걸 네. 원하세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직원들이 뭐 소득이나 이런 걸 좀 보여달라. 들어오면 이제 월급 뭐 17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타시겠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죠. 소나타 정도 타시면 어떠시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나가는 거고. 아니다. 난 죽어도 제네시스 타야 된다. 타야 된다. 그러면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고. 그럼 이 렌터카 사업 하시면서 뭐 돈을 빨리 제때제때 납부 안 하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GPS가 갑자기 인천항에 있다던가 아, 이미 서해바다에 떠있다던가 아, 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